귀떨미를 기습하며 사오리를 쓰러뜨리는 랑크. 그것도 모자라 타이와의 협공으로 사오리를 압박하며 혼을 쏙 빼놓는데, 몰아치는 랑크의 맹공격에 위협을 느낀 사오리가 황급히 달아나보지만 끝까지 따라붙는 랑크. 그 기세에 결국 사오리는 꼬랑지를 내렸다. 한편 이 사태를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자 사파리의 1인자 다오. 사오리가 당했다는 소식에 다오미의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지고, 정말 또 그 느낌이 있어요. 있죠. 이에 하나둘 모여드는 사자들. 여기는 다 보통 아니다. 수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랑크 역시 전투 태세를 갖추곤 전장으로 뛰어드는데, 불안하다. 그렇게 불붙은 맹수들의 한판 승부. 숨막히는 신경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수컷 셋에 암컷 하나, 무려 네 마리의 협공에 힘 한 번 못 쓰고 쓰러져버린 랑크. 이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1인자 다오미가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저건 너무 무리하다.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사자들의 무차별 공격이, 야 이건 랑크 혼자 힘들다. 그야말로 대난투기 벌어졌다.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자신의 뒤를 노리는 다오미의 수상한 움직임을 알아챈 랑크. 곧장 달려가 반격을 개시하는데, 랑크의 선제 공격에 당황한 다오미. 1대1로 붙으니 랑크 절대 밀리지 않는다. 랑크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다. 얘 진짜 보통 아니네. 그러니까요. 랑크의 갑작스런 일격에 적잖이 당황한 다오미. 당황한 얼굴이에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뒤를 쫓는 랑크를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떠버리고, 지금껏 누구에게도 등을 보인 적 없는 다오미는 말도 안 돼. 일본태? 이런 젠장 둘하다. 사파리 역사상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와. 사실상 좀 충격이긴 한데, 다오미까지 나섰지만은 랑크가 다오미의 고개를 좀 숙이게 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 랑크라는 애를 함부로 쉽게 랑크 멘탈 볼 수 없다라는 그 사실만큼 확실히 이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사파리의 1인자 다오미와의 1대1 대결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한 랑크.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 내 세상이다.